국가자 6구역이 요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실까요? 국가자 6구역이 저희 수색증산 유탄에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잖아요. 네. DMC역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국가자 6이 요새 인기가 많아진 거는 이제 증산 5나 수색 8 물건이 없어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산 5랑 수색 8이 이제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 네. 저희 애청자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유, 믿으셔야 돼, 이제. 진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없어요. 네. 진짜 없고. 네. 이제 피가 저렴한 건 당연히 없고요. 그냥 네네.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애청자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증산 5하고 수색 8을 갖다 못 하실 것 같으시면 제가 팁을 드리면 대조 1구역에 아직 피 4억 이하짜리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조 1구역에 다녀왔는데 네네네. 생각보다 지금 대조 1구역 괜찮은 물건이 많이 있대요. 괜찮네. 네, 그래서 차라리 증산 5랑 수색 8을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대조 1구역 공사 재개를 했기 때문에 국가자 6구역도 지금 기다리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미 대조 1구역은 내년에 일반 분양을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짓고 있으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네. 저층 또 올라오는 부위도 있고 괜찮겠네. 괜찮죠. 그래서 에이. 또 지방에서 그 지난번에 이승민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서울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지방에 정말 지방 육대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자기 집 팔고 그쵸. 또 여윳돈 있는 돈 가지고 진짜 이렇게 원정 투자를 많이 오고 있다 라는 게 팩트다. 맞아요. 작년부터 움직이셨었어요. 또 많이 엉덩이 빠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가대 있고요. 최근에 물어보신 분들 좀 있으실까요? 있어요. 있나요? 예, 매수 희망, 그러니까 증산 5랑 국가자 6을 네. 비교를 하시다가 네. 이제 아직 고민하고 계신 손님분도 계시는데 네, 네. 국가자 6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네, 거기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말을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근데 국가자 6이 되기는 될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너무 관심을 많이 받을 만한 게 일단 들어오는 건설사 브랜드가 네. 대림 아크로 하이엔드 브랜드. 네. 아크로로 결정이 됐나요? 네, 결정이 됐고요. 와. 아크로가 사실 지금 강북엔 처음 들어온 거래요. 야, 그러면 이제 여기 대림 건설에서도 여기를 아주 좋게 본다는 좋게, 거죠. 그러니까 마쇼님이 아예 대놓고 북가자 6구역이 아마 입주하게 되면 여기가 대장이 될 거다라고 딱 찍어주셨어요. 100% 대장이 될 100% 대장, 없어요. 네, 네. 네, 여기가 보통 대림 아크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한강을 끼고 많이 짓는 걸로 유명한데 맞아요. 여기 국가자 6은 한강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크로가 여기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난 거는 네. 그만큼 저도 여기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구나 아예 딱 결론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세대수도 한 근 2000세대 돼요. 와. 2000세대 되면서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행 현재 지금 주변에 있는 뭐 증산5나 수색8에 비해서는 네네. 진행은 느릴지언정 네. 정말 지금 계획도 착착돼서 뭐 착공만 한다면 뭐 지금 저희 수색증산 뉴타운의 네. 대장이 디센자잖아요. 네, 그렇죠. 디센자는 이제 잠깐 이렇게 밀려나고 당연히 이제 수색 증산뿐만이 아니라 가재울 뉴타운 통틀어서 아마 대장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주 보고 있는 그 마포구의 성산시형 네네. 재건축할 그 아마 성산시형보다도 더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승민 대표님이 5G 디자인도 디센자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역세권 개발을 이제 그러니까 수행 역세권 개발이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디센자를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수행 역세권 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북가자 6구역은 넘어설 수 있을까요? 힘들까요? 난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제가 6은 넘기 좀 제가 지금 이 아래편에 북가자 제 6구역을 딱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치가 짱입니다. 짱. 이거는 보신 분들은 두 말할 거 없어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는 거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현재 단계가 아직 좀 너무 이제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를 망설이시지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어요. 네. 앞으로 또 북가자 6구역에 새로운 소식 또 나오게 되면 네.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옆에 우리 메가커피 사장님도 향동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향동하고 덕은 지구의 아파트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네. 지금 향동 덕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색 증산이나 이제 상암동의 대체 지역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덕은 아까 쪽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덕은은 이제 대체 지역은 아닌 것 같고 거의 덕은은 서울이죠. 네, 가격이. 마포구 덕은동이에요. 네, 마포구 덕은동. 그래서 덕은도 이제 가격이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네. 거래는 잘 되지 현재는 요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조금 많이 쌌을 때 거래됐다가 최근에는 작년보다도 이제 많이 가격대가 올라와서 이제 좀 엉덩이가 무거워져서 거기도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덕은은 이제 확실한 수요층 같은 거 이제 저희 손님도 그랬지만 네. 덕은은 이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데는 한강이 이제 좀 시원하게 잘 보이는 데는 15억 정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덕은 이제 그냥 마포구나. 정말 마포구. 그래서 그런 데는 그래서 저희 손님도 이제 에일리넷들을 사고 싶어 하셨는데 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이제 막 그렇게 보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세대가 그 몇 세대 없는데 이제 거기가 15억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왜냐면 그 앞에 그 리버워크라는 지식사업센터가 네네. 앞에 막고 있기 때문에 그 한강 조망을 조금 막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손님도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좀 매수를 지금 보류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지금 거기 이제 감스님도 잘 아실 거예요. 삼정 그린코어 네 아파트. 정말 잘 알죠. 네. 거기가 정말 한강부가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셨는데 안타깝게 여기가 물건이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빵개 없어요. 빵개다 보니까 네. 여기를 아마 나오면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15억이 넘어서 아마 당연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그린코어 나오면은 살게요. 아. 예, 그거를 기다리셔요. 아,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 그린코어, 예를 들어서, 살고 계시는 분 중에,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 계시면, 옆에, 수색 등산 리타운에, 경 아니고 승부동산 이승기 대표님께 문의 주시면, 최고가로 아마 중계를 해드리지 제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애들이 네. 애들이 지금 그 한강뷰가 잘 보이는 게 15억부터 시작이니까 네. 삼정 그린코어는 당연히 15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삼정 그린코어 더 웨스트 지금 입대위 연락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 제가 커뮤니티 한강 조망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최상층에서 아마 그런 조망 그리고 그때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그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계속 물을 들여봐야죠. 네, 제가 방송 마치고 네. 아마 빨리 연락을 해서 언제쯤이면 저희가 방문이 가능한지도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덕은은 지금 그래서 그런 상태인 거고 그리고 향동 같은 경우 향동이 지금 좀 움직임이 많아요. 아, 조금 예 덕은에 비해서 향동이 조금 가격이 좀 조금 이제 많이 가볍죠. 가볍고 착하기 때문에 네네. 아직도 지금 향동에 8억을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아유 그냥 답답해 답답하긴 한데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강요 안 하려고요. 네. 그냥 안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더 높은 금액 9억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매수하시면 됩니다. 향동 네. 같은 것도 사실 감스님이랑 저랑 올해 네. 초부터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아, 엄청 많이 네, 많이 드렸죠. 향동 괜찮다. 지금 가격 너무 괜찮다. 좀 이렇게 서울이 좀 가격이 버거우면은 향동도 충분히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향동도 지금 보니까 네. 향동 보통 중 S 클래스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가 좀 잘 나왔대요. 네, 평면도 잘 나왔고. 예, 네. 그래서 거기 또 이제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네, 휴게소도 많고. 네. 예, 그래서 뭐 살기 좋은 거기도 지금 거기가 이제 근데 거기는 단위평수 25평이잖아요. 네, 여기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도 지금 거기도 사실 올해 초반에도 6억 초반대 물건들이 있었는데 5억 후반대도 있었어요. 그쵸, 있었을 네, 거예요. 네, 있었어요. 네, 5억 후반대. 근데 지금 거래 아니 실거래 찍힌 게 6억 중반이에요. 초반 중반. 중반. 6억 7천 찍고 그렇더라고요. 요 지난달에. 맞아요. 네, 가장 최근 실거래가 그렇게 찍힌 걸 보니까 향동도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향동에 보니까 두산 2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억대 후반, 막 실거래 찍히고, 그 다음에 6억 초반 이렇게 매물이 있는데, 네.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향동 중흥 S클래스를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84도 아직 8억 중반대가 그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84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향동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후반베르디움 이런 거. 후반베르디움 네, 2, 네. 3, 4를 다 선택하면 네. 되는데, 네. 이왕이면 저는 4단지 추천드리고, 그리고 조금 이제,
향동 지구역이 많이 생기는 걸 가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그 1블럭도 향동 1블럭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격대가 향동이 그런 뭐 신세가 특례 대출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사기에 너무 좋은 가격대잖아요. 네, 그렇죠. 아, 현재도 그런 가격대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향동 올해 말까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부동산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향동을 매수를 갖다 희망을 하신다 그러시면 옆에 이승민 대표님께 연락 주시고 또 네. 매도를 희망하신다고 하셔도 이승민 대표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고 아, 좀 조금 이제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내가 이제 갈아타기를 갖다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감사 스마일을 찾아오세요. 그러면 저한테는 유료 상담을 진행받고 네. 선택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